Welcome back, everyone. 자, 우리 그 덴마스에 대한 거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뭐 언제 더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 선행사에 그게 왔을 때는 덴마스다.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두 번째 어떨 때만 어떨 때 덴마스에 되느냐 그죠? 선행사예요. 이번에는 a thing, things, anything,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덴마스다 하는 규칙이 있어요. 됐죠? 근데 요새는 또 아니야 또 다 thing이니까 which도 써요. 사물이니까 그지? 그래서 anything which 뭐 something which 이런 식으로도 쓰긴 쓴다. 그러나 원칙대로 가면 that만 쓰는 게 원래는 맞았더라. 됐죠? 예, 이것도 뭐 또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외웁시다. 자, 우리 선행사에 여섯 가지 어떤 게 왔을 때 that만 쓰죠. 외웁시다. a thing, things, a everything, 뭐 nothing 이거 외우고 있으면 곤란해.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지.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that만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깨졌다. 됐죠? 자, 어떤 예문들이 있냐 봅시다. Is there anything? 자, is there anything? 자, 뭔가 있니? 네? anything은 뭐예요? anything. anything은 어떤 무언가라도 그죠? 무언가 또는 무언가라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something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좀 문제 풀면서 좀 설명하긴 할 테지만 anything이란 말은 무어라도예요. 그러니까 or의 개념이라 or anything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 혹은 또 다른 뭔가 혹은 또 다른 뭔가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그죠? 해석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something하고 좀 다른 거예요. 뭐라도 있냐? 야 뭐라도 아무거나 뭐라도 있어? 아무거나 뭐라도 이런 얘기예요. 뭐 아무거나 뭐 있어? 어떤 뭐예요?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라도 있니? 맞죠? 네,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라도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때도 thing이 왔으니까요. 얘를 꾸며주는 말로 that을 쓴 거죠. 이때 which를 쓰는 것보단 that이 좀 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e had something 그는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or의 개념이 아니지 something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가 뭐라도 갖고 있었어 이게 아니야. 오케이? 뭔가를 갖고 있었어. 이건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뭔가를 갖고 있었다 그죠? he had anything은 뭐예요? 그는 뭐라도 있어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 다 있다는 얘기야. 뭐라도 갖고 he knows everything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 되죠. 그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He knows anything.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뭐든 알고 있을걸? 그 모두 every랑 좀 더 달라요. 그 얘기 또 나중에 할 텐데 이 everything은 전부 다를 가리키고 anything은 이거 아니면 or라고 or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이고 He has everything은 뭐예요? A, B, C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Okay? He has something은 뭐예요? 걔 갖고 있는 게 A, B, C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갖고 있겠지.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는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무언가에? That was really weird. 그죠? 정말 이상했던 그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 really weird, very weird 이런 거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something이기 때문에 쓰려면 that을 써라. 됐죠? I have tried. 나는 노력을 해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죠. Everything. 여기 나왔네요. 그치? Everything은 왜요? 전부 다다. 그죠? 어떤 everything이야?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죠. 일단 해석은 그렇게 가야 돼. 여기 해석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Everything that. 어떤 everything이에요? 내가 생각했었던 everything이지. 내가 걔네들을 생각한 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is possible 이상이 하나 나왔죠.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요거를 생략이 삽입이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Everything that is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것을 나는 노력했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I thought이 요게 삽입이 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야. 뭐라고 생각했니? 뭐라고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됐죠? 그거를 가능하다처럼 is possible 쓴 거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아요. 자,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었는데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야. 뭐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노력을 해왔다. 또는 시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도 everything으로 끝났으니까 that을 쓴 경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요. thing으로 끝나는 것들은 that을 쓰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좀 외워두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 이론 세 번째예요. 전치사 뒤에는 관계되면서 that을 쓸 수 없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다. 전치사 바로 뒤에는 which나 whom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사람일 때는 whom만 써야 되겠지, 그죠? who의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whom 혹은 뭐를 쓴다? which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that은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죠? 자, 예문 봅시다. This is the person. 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For whom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건 때문에건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I've been looking, 그죠?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을 위해서, 그 놈 때문에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찾는 거지. 그래서 look for라는 수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for whom, 그죠? for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whom만 쓴 거죠. 이렇게 써야지, 그죠? 여기처럼 who 대신에 that을 써볼까? 이래갖고 for that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세 번째,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쓰지 못한다 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또 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사람을 했으니까 사물도 한번 보는 의미에서 봅시다. I found a movie theater. 나는 극장 하나를 찾았어요. 있으니까 한 극장, 어떤 극장 하나 찾은 거야? 야, 네가 가라고 했던, 추천해줬던 그 극장 하면 the movie theater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극장 하나를 찾았는데 어떤 극장이야? In which 했으니까 뭐예요? 그 극장 안에서, 그렇죠? In which, 그 극장 안에서 countless people were waiting. 셀 수 없는 countless, less가 붙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깔끔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I found a movie theater. 나는 영화 하나를 찾았는데 이때도 in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다 하는 거를 여기서 틀렸다고 제가 해놨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나올 때는 that만 that을 쓸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되셨죠? 자, 이제 그 이론 부분은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문제 뭐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딴짓하지 마시고 빨리 문제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좀 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